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질의응답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뭐 발표하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고 이러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요 앞에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저기에 녹음이 좀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먼저 한 가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연구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이제 그 니아에서 코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고 해서 트래픽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뭐 다른 테인 뭐 글로리아 등 이런 데서는 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그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예, 누가 좀 참여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어때요? 우리 김 박사님 쪽 가능하실까요? 예, 테인 쪽에 어떤 기관들이 참여했고 그래서 어떤 트래픽이 좀 흘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인 글로리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국내 코렌이나 크레오넷 유저분들이 해외망 연결할 때 회선들을 하려고 하신 거니까, 그 유저 커뮤니티 자체는 거의 대부분 소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키스티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관련된 연구들 많이 하시고, 실제로 썬하고도 티어 원 센터 역할을 키스티가 하셔가지고, 텐지 뭐, 데디케이트 링크가 있으셔야 됐고, 뭐 코렌 관련해서도 이제 해외랑 연결해서 하시는 코어 하시는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각각 이제 NIA도 그렇고 코렌도 그렇고 펀드를 지원하는 과제를 통해서 아무래도 활동들을 하셨던 것들이 많아서요. 뭐 이제 코렌이랑 크레온에 관련된 학교 분들도 많이 참여하셨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그 학교가 그 크레오신넷이나 코렌에 연결이 돼야지 학교에서 쓸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싶은데 어느 곳에 가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시고. 앞부분부터 아까 최재훈 교수가 왜 그런 질문이 나왔나 좀 생각해보니까 저 국내에 있는 사람이 아까 어떤 방법으로든 액세스 할땐 국내 인프라로 들어가니까 그때 보이는 건 코렌하고 크레오넷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국제 협력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테인을 타고 글로리아를 가고 이렇게 가면서 하기 때문에 국내망이 처음 보이기 때문에 국제망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국제 프로젝트를 하면 그게 이제 보이게 그 트래픽은 테인을 타고 되죠. 그러면 가는 거죠. 네. 코렌이 직접 국제망으로 가지를 않으니까 국제망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많이 그 말을 해야 되나. 지금부터 국제망 부분만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국내망 코렌이나 크레오넷에 대해서 사실 오늘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워크숍 제목이 그래서 인터내셔널 리서치 네트워크라고 함께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대신 말씀드리면 각 학교에 웬만한 데그 링크를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면 프로젝트가 성립이 되면 예를 들어서 NIS 프로젝트가 성립이 되면 아마 없는 학교도 KT하고 NIS하고 협력해가지고 뚫어줄 거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네, 하면서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한번 뚫으면 이제 파이버를 철수 안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할수 있고 이런 식이고요. 공동센터에 옮겨갈 수 있다가 뭐 있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NIA에 뭐 NIA 와서 하면 좋겠지만 의미 있는 거는 우리가 아마 계속 저 코렌이나 했던 거는 키스트에서도 우리 충대도 링크 주시고 했는데 하여간 그 사용자가 직접 사용자한테 직접 링크를 제공하는 그거 그런 목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링크가 있으면 프로젝트가 되고 또 아마 링크가 없더라도 프로젝트를 미리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핑계로 링크를 뚫고, 틀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뭐 잠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박 교수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NIA에서 2006년, 7년부터
공용접속 시험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각 지역 팝에다가 각 지역에 있는 유저들 중에 이제 코리안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었고요. 향후에 최근까지는 아마 이제 코리안 녹이 지금 한국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체들이 와서 코리안 연동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공간들을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키스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로 키스티는 과학 쪽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셨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88년부터 국내 백범위만 만들었으니까 매년 최초로 1.544부터 시작을 해서 네, T1부터 시작해서 네. 155호가 지금 현재 아까 보셨죠? 이게 몇백 기가 BPS 100번을 만드는데 항상 리퀘어먼트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 그 저 과학기술부 행정이나 또 다른 쪽에 그게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10기가 BPS를 뚫게 해주고 100기가 200기가를 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고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 어플리케이션들은 우리는 한 20몇 개 정도 에이저가 있을 거예요. 각 글로벌하게 각 커뮤니티가 다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교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됐을 때 몇 기가를 풀로 쓸 수 있게끔 얼로케이션을 해주고 네.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요. 이제 제너럴한 일반적인 그 인터넷 이런 쪽은 한 뭐로 봐야 될까요? 버스나 네? 뭐 그냥 영업용 택시다 하면 네. 크레오넬 것 같은 지금 한 몇십 년 쭉 유지하고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몇백 기가 백번, 국내 백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은 그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들이 자기들 연구를 하는데 그런 백번이 없으면은 못하는, 연구를 못하는 효과를 이제 그러한 부분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계속 먼저 선행해서 떨어져야 되는 네. 그런 리퀘어먼트가 있고 그거를 이제 크레온에서 계속 잘 해서 네. 주로 국제 공동 연구에 많이 활용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국내도 네. 마찬가지고 네. 국내도 지금 수백 기가 링크를 네. 유지하는데 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만들어 놓고 그냥 하면 사업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네. 상당히 활발하게 잘 후배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뭐 또 발표자분들께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또 이 좌장으로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우리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김대웅 교수님 에이탄에 활동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좀 명단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갈수록 이쪽에 좀 인볼브해서 활발하게 연구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좀 적어지는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ITF에도 한때 한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150명이 넘어가는 뭐 그런 수준 정도까지도 갔었는데 최근에 보면 한 20명대 안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에이팡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줄어들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네, 김대웅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변학환 박사님도 뭐 전기란 교수님에 대해서 자꾸 신고가 있었는데 뭐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기란 교수님이 리타이어한 게 지금 가장 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셨으니까 아까 그냥 굉장히 괴롭히셨거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쫓아다녔는데 심지어는 우리 저 박현주 박사 같이 그 시스템랩 사람들도 한성현 교수님 있구나 많이 안 쫓아다닐 정도로. 근데 그게 다 동요돼서 아까도 이제 글로리아도 되고 이제 됐는데 그게 이제 하나 크고요. 그나마 제가 이제 저 우리 여기 누가 있나 많은 교수들 APN 했는데 또 저도 좀 리타이어 했고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또 NIA 또 이쪽 부분 NIA나 코레 이쪽 부분들이
요새 테인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관리하는 그쪽의 기관의 분위기가 국제망에 대한 인식이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지금 그나마 키스티가 지금 활동을 테이크오버해서 아까 우리 조 박사님 저 보도 있잖아요 워킹을 채워하고 있고 그나마 오히려 이제 명명을 유지하고 있고 교수들 거기는 또 펀딩이가 있으니까 교수들은 그 동안에 APEN과 직접 관계가 사실 펀딩이 거의 없는데도 다른 펀딩 자기 프로젝트 펀딩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친분 관계나 우리 저 우리 의리로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죽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 아까 키스티가 지금 스테이블하게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우리 저 아까 송황철 교수님, 석승재 교수님, 또 한수혜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명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관들이야 자기들이 링크온 오고 뭐 하니까 자기 내셔널 프로젝트 갖고 움직이지만 APEN은 진짜 발런터리거든요. 발런터리란 얘기는 사실은 펀딩을 자기가 다른 펀딩을 이용해서라도 자발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에야 깊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수그러 들어오고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발표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좀 드렸던 말씀인데요. 사실 그 연구망 부분이 이제 그 네트워크 오리엔티드 그런 기술 개발이나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새로 나온 그런 이제 어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그 연구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제 광으로 좀 해결이 됐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좀 이제 많이 떠나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이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IDC들이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면서 사실 자체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망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퀀텀 이슈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NIA도 그렇고 이제 전부 다 사실상 그 연구비가 있어야 이제 그런 네트워크에 이제 그 연구들도 더 진행을 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퀀텀은 ATM처럼 지금 있는 인터넷 망에다가 그걸 어떻게 해서 네트워크 에뮬레이션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 퀀텀 자체가 새로운 망의 기술을 필요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니셔티브를 좀 가지고 기획을 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NIA 얘기하든가 정부 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몇 군데 이제 퀀텀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봤고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런 기획을 할 시점이다 이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API가 탄생을 했을 때도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한 7년 되면서 망이 이제 그 구축이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를 거쳤는데 지금 그보다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한 3, 4년? 그래서 지금 기획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한 3, 4년이 지나고 나면서 퀀텀의 아주 그 이니셜한 그런 테스트망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 필요하다면은 뭐 서울에서부터 어디였죠? 카이스트? 이제 망을 구축해갖고 이제 ATM 이제 시험이 시작됐듯이 퀀텀을 뭐 아주 짧은 거리에서 그걸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글로벌 테스트베드까지도 이제 기획을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대단히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것은 그 연구재단에서 그 퀀텀 관련된 연구 이렇게 기획안을 내면 요즘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 우리 정통부의
네트워크 정책관님도 오시고 했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프로포절을 해서 국가 과제로 예, 이렇게 진행을 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답변. 네, 네. 뭐 그 퀀텀 좋은 것 같아요. 그 뭐죠? 코렌 그 사실 ATM 머신 국산화해서 그 테스트용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전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를 그 정통부 옛날 통신하는 그 관점에서 IT하고 연계해서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과부에서 90년도 중후반에 정통부 소속을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국가기관망을 막 해나가는데 아 정통부로 가면은 본격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음껏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에,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저 관심이 별로 없고 거의 죽으려다 살아서 다시 과학으로 넘어와서 다시 힘을 내서 아까 스타트업, 스타라이트, 글로리아에 의해서 본격적 프로젝트도 거꾸로 정통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신 그 정통과 IT 쪽 하는 어떤 그 이슈 그런 걸 목표로 해서 너무나 걸리지 말고 이게 선도 테스트베드나 이런 형태로 가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전체로 볼 때는 과학이 정통부요. 과학기부가 그대로 있는 거고 정통부가 그냥 있게 큰 협조 없이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기부 그 개념에 거대 그랜드 챌린지가는 어플리케이션 사이언스는 계속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만 가지고는 발전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아이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 어플리케이션 에리어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을 관리 운영한 엔지니어들도 또 이제 계속 노력을 해서 프로포즈를 해서 우리 김동규 박사도 이쪽에 별로 안 나타나죠? 다른 쪽에 오래전에는 잘 나왔는데 요즘 잘 못 봤어요. 네. 핵심 멤버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저 애들 대전시에서 매시버그 프로젝트를 네. 받아가지고 요 인터넷 이쪽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키스티도 지금 퀀텀 쪽에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아까 우리 교수님 이야기한 그런 거로 하고 과학기술 관련된 거는 좀 정계에서 과학기부에 과학 거기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예. 괜히 그냥 혼선으로 그냥 비슷한 거 한다고 막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서로를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되면 네. 윈윈이 되고 네.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러면 오늘 이곳으로 우리 KR넷 2024의 우리 KR 50워크샵의 마지막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에 이게 한 번 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또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김대웅 교수님이 이제 박현재 박사님한테 바톤 터치를 하셨거든요. 내년에는 박현재 박사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다시 한번 만나뵐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